안녕하세요. CG 빠삐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기법 세 번째 강좌, 입술 보정법, 입술 메이크업을 소개합니다. 입술에 립스틱을 칠하고 하이라이트를 추가하면 촉촉하고 생생한 입술로 변신합니다. 시작할게요. 여기 보시면 레이어가 좀 복잡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스킨 스무딩 지난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입술 리터칭을 시작할게요. 얼굴 레이어를 선택하고 펜툴로 입술의 외곽선을 따줍니다. 입술만 패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패스를 완성합니다. 패스 패널에 가서 더블 클릭, 이름은 Lips Out 패스를 저장했어요. Create New Pass, 이름은 Lips In, 입술 안쪽을 패스로 만들어줍니다. 패스를 완성합니다. 안쪽과 바깥쪽 두 개의 패스가 만들어졌어요. Quick Mask 모드에서 수정하기.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른 채 Lips Out 패스에서 썸네일을 클릭하면 패스가 선택 영역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Q를 눌러줍니다. Quick Mask 모드로 변환이 돼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선택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입술 경계가 선명하죠? 부드럽게 해볼게요. 가우시안 블러. 블러 값을 조절하면 직관적으로 선택 영역에 패더 값을 수정할 수 있어요. 5 정도가 좋네요. 오케이. 되돌아가려면 키보드에서 Q. 패더 값이 적용된 선택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사진을 선택하고 Ctrl J. 입술이 카피됐어요. 레이어 이름을 바꿔줍니다. Lips Area. 레이어 앞쪽에 눈 아이콘을 Alt 클릭하면 선택한 레이어 한 개만 보입니다. 보시면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처리가 되었어요. 안쪽에 이빨 부분을 제거해 줘야겠네요. 다시 눈 모양 아이콘을 Alt 클릭해서 되돌아옵니다. 패스 패널에서 Ctrl 누른 채 Lips In 패스를 클릭합니다. 선택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Quick Mask 모드, 가우시안 블러. 이번엔 바깥쪽보다는 작은 값, 이 정도를 줄게요. 오케이. 다시 Q를 선택해서 되돌아옵니다. Delete를 해줍니다. Ctrl D 선택을 해제합니다. 얼굴에서 입술만 컷아웃 됐습니다. 하단에서 Solid Color, 빨간색을 생성합니다. 두 개의 레이어를 그룹시켜줘요. 그룹 이름은 Lips Group. Lips Area를 Ctrl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바꾼 뒤에 Lips Group에 Add Layer Mask, 그룹의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룹 마스크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게 노하우입니다. 아직까진 어색해 보이죠?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블렌드 입으로 합성하기. 빨간색 솔리드 컬러의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꿔줍니다. 빨간색 컬러가 합성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두워졌어요. 빨간색 레이어를 더블 클릭. 블렌드 이프 기능을 사용합니다. 기본은 그레이 컬러입니다. 두 개의 슬라이더 중에서 언더라인 레이어를 조절할 거예요. 흰색 슬라이더를 줄여주면 빨간색이 점점 사라지죠. 전문가 사용법은 슬라이더 포인터를 Alt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쪼개집니다. 쪼개진 두 개의 위치를 조절하면서 밝은 부분의 미드톤까지 수정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흰색 포인트 두 개를 오른쪽 끝까지 보내면 다시 붙어버립니다. 흰색 포인트의 값을 줄이고 Alt 클릭. 쪼갠 다음 사이를 벌려줘요. 오른쪽에 있는 흰색 포인트를 끝까지 보내지 말고 범위를 줄여주세요. 오케이. 하이라이트 범위를 줄여서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에는 빨간색이 안 칠해졌어요. 아까와 비교하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멀티플라이 모드가 되었습니다. 입술 하이라이트 만들기. 입술에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Lips Light. 브러쉬 사이즈는 5 정도, 하드니스는 0%, 오파시티는 100%로 하고 그냥 그려볼게요. 입술 라인을 따라서 그려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패스 패널에서 립스 아웃을 선택하고 우클릭, 스트로크 패스, 시뮬레이트 프레셔 체크 해제합니다. 브러쉬도 확인합니다. 오케이. 입술 주변에 흰색 라인이 생겼어요. 이따가 수정할 겁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레이어 이름은 립스 다크. 브러쉬를 선택하고 컬러는 블랙으로 바꿔줍니다. 패스 패널에서 립스 인을 선택하고 우클릭, 스트로크 패스, 오케이. 입술 안쪽에 검은색 라인이 생겼어요. 레이어 눈은 꺼줍니다. 립스 라이트부터 해볼게요. Alt를 클릭한 채 Add Layer Mask, 블랙 마스크를 합니다. 브러쉬 사이즈와 오파시티를 조절해서 마스킹 작업을 해요. 하이라이트는 윗입술만 그려주는 겁니다. 브러쉬를 조절해가면서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해줍니다. 윗입술에 하이라이트가 조금씩 생겨나요. 좋습니다. 블렌딩 모드는 오버레이 모드. 레이어의 위치를 1에서 2픽셀 정도 아래로 내려줄 겁니다. 좋습니다. 오파시티를 줄여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합니다. 립스 다크에 눈을 켜줍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5 정도. 모드는 오버레이.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고 디테일하게 마스킹 작업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입술 안쪽에 명암이 추가돼서 볼륨감이 강조됐어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이름을 립밤. 브러쉬 크기와 오파시티를 조절해서 아랫입술에 흰색을 칠해줍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은 좀 더 칠해줄게요. 좋습니다. 블렌드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꿔주고 오파시티를 줄여서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마스크를 수정해서 양쪽 입꼬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도록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립스틱 색깔을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색을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면 컬러 레이어를 추가하면 됩니다. 입술 보정법과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속눈썹을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그리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소개할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